안녕하세요. 덕지 크리에이터 안구입니다. 방금 소우주 디지털 코드가 왔는데요. DVD랑 뭐가 다른지 빠르게 확인해 볼게요. 이게 DVD고 디지털 코드인데요. 크기는 같고요. 가운데 사진이 미세하게 달라요. 디지털 코드가 조금 더 밝은 보라색이에요. 진짜 예쁘죠? 둘 다. 그러면 열어보겠습니다. 오! 안에 이게 그건가 봐요. 그리고 이거는 이제 엽서. 그리고 디지털 코드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서고, 그리고 요거 스탠드, 그리고 요렇게 포토북이 들어있네요. 여기는 CD가 없어요. DVD랑 가장 다른 게 이 카드가 들어있다는 건데요. 예전에 없었던 거라서. DVD, CD 내용을 QR코드로 영상을 시청할 수 있는 거예요. 계정당 한 개만 등록해서 사용이 가능해서 여러 명이 같이 이 QR코드를 쓸 수가 없다고 하네요. 이거 되게 환경적으로도 좋은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포토 스탠드는 이건 DVD, 이건 디지털 코드. 색상도 같고 모양도 같습니다. DVD에 들어있었던 엽서고요. 이게 디지털 코드에 들어있는 엽서입니다. 사진이 다 같네요. DVD랑 똑같습니다. 포토북입니다. 표지 색상이 다르네요. 사진은 같은가? 안에 사진들은 같은 것 같아요. 그러네. 사진이 다르진 않아요. 그렇지? 계속 넘겨볼까요? 이렇게. 예쁘다. 예쁘다, 예뻐. 예전에 제가 자세하게 포토북 리뷰를 했으니까 그 영상은 여기에서 봐주세요. 사진 진짜 예뻐. 포토카드가 어떤 게 들어있는지 볼까요? 윤기군! 이거 너무 잘 나왔다. DVD에는 이게 나왔고, 요번에 디지털 코드에서 나온 포토카드입니다. 둘 다 이렇게 놓으니까 너무 예쁘죠? 뒤에는 이렇게 같아요. 책장에 꽂아놓으면 약간의 그라데이션 느낌이 날 것 같아요. 영상은 같은 게 들어있네요. 요약하면 디지털 코드에는 CD가 없고 QR코드 카드가 있다. 그리고 다른 구성품들은 전부 똑같고 포토북과 아우터박스의 패키지 색상이 다르다. 그럼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. 저는 다음에 또 올게요. 안녕!